이 과목 두 번째 장입니다. 통합 구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합이라는 거는 제가 적어놨듯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해서 구현을 하는 메커니즘, 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텐데 어쨌건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연계라고 하죠.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현 방식, 관련 도구,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섹션부터 보겠습니다. 연계 데이터 구성. 연계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일단 통합 구현의 개념 방금 이야기했죠? 모듈, 뭐 시스템 이런 간의 연계를 통합하는 거다, 구성하는 거다. 통합하여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합 구현 요소는 송수신 시스템과 중계 시스템, 연계 데이터,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송신 시스템이 있고 중계 시스템이 중간에 있고 수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있죠. 이런 형태로 보통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각각의 시스템 간 송신 모듈 또는 수신 모듈이 붙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인터페이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내려와서 송신 시스템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뭐 당연히 송신하겠죠.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계 시스템은 말 그대로 중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시스템 간 연계 시에 사용되는 구조, 아키텍처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내 외부 구간의 분리로 보안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망을 연결할 수 있다. 인터넷 같은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송신된 데이터의 오류 처리, 그 다음에 변환, 매핑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밀 노트도 개인적으로 따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신 시스템과 모듈이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 뭐 요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방금은 아까는 보냈던 거였고요. 자, 그래서 송신 시스템과 그 다음에 중계 시스템, 수신 시스템을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뭐냐면 연계 데이터입니다.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연계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데이터에는 속성과 뭐 길이, 타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의 형식은 크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자체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항목 위주로, 특징 위주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계도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구사항을 그대로, 그 개념을 그대로 들어온 상태에서 차이점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요구사항 분석할 때, 연계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필요한 입력물, 그 재료죠.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 응용 애플리케이션 구성, 그 다음에 ERD, 개체관계 다이어그램, 테이블 정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각각이 어떤 건지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계 요구사항 분석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도구니까 전에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한 번씩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연계 요구사항 분석 출력물 나와 있는데 뭐 결과물이죠. 산출물이라고도 하고 요구사항 분석했으니까 분석서, 정의서 나올 거고 회의록 나온다 써있는데 마찬가지 아닌 것만 고를 수 있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할 수 있다. 봤을 때 이거는 결과물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비중이 높은 곳이 아니에요. 다음은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 데이터가 뭔지는 방금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식별과 표준화를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자, 표준화가 뭐냐? 표준화는 서로 다른 걸 하나로 이제 통일하는 거죠. 식별된 연계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과정을 뭐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 연계 데이터의 구성 과정의 산출물은 연계 정의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표준화했으면 이렇게 표준화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아래쪽에 절차 나와 있는데 절차 마찬가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정하고 그 다음에 매핑하고 구분 방식 정하고 연계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각각이 뭔지는 아래쪽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겠죠? 자, 일단은 항목을 정의하는 겁니다. 항목은 정보를 상세화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타입, 길이, 코드와 여부 등을 확인하고요. 연계 정보가 활용되는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변환을 한다. 항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두 개가 다를 경우에는 같을 경우에는 성수신 시스템 같이 적용하면 되고요. 서로 다를 때는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받는 시스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변환을 한다라는 거죠. 자, 내려가서 이번에는 코드 변환 또는 매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계되는 정보 중에 코드화되어야 하는, 코드로 관리되어야 하는 항목을 변환하는 거죠. 코드로.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신 시스템 코드를 수신 시스템 코드로, 코드를 코드로 매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신에서는 A001이었는데 여기서는 C001로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수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코드를 공통적으로 코드를 통합해서 표준화한 다음에 매핑. 이렇게 코드는 매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결을 한다는 뜻이죠. 매핑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서로 표준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매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변경된 데이터 구분 방식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화가 완료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계 데이터 식별자와 변경 구분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별자가 뭔지 모르고 아직 변경 구분이 뭔지 아직 모르죠? 이렇게 내려가 있죠? 아래쪽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식별자랑 변경 구분 나와 있죠? 관리 정보는 당연히 뭐 관리할 때 필요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일 거고요. 식별자라는 건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반에 같은 이름이 두 명 있을 수 있죠. 홍길동이면은, 홍길동, 키 큰 홍길동이 있고 키 작은 홍길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홍길동으로만 관리를 하면 서로 중복이 되죠, 데이터가. 사람이 중복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요. 그래서 보통 뭐가 있냐면, 학교에는 학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학번을 부여하고 그거 학번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죠. 그 개념이 식별자예요. 데이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항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변경 구분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데이터를 추가한 건지, 있는 걸 수정한 건지, 뭐 데이터를 삭제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넘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관리 정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가되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현 방식을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 방식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표현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계 데이터를 테이블이나 파일 등의 형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형태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형태를 쓸 거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문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력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서를 보낼 때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PDF 형식으로 주세요. 아니면 한글 파일 형식으로 주세요. 엑셀 형식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표현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통 요 정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텍스트는 기본적인 형식이니까 놔두고요. XML과 JSON이 있어요. 이 두 개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나오는 편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보다 설명이 조금 더 길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한 태그를 통해서 상세화할 수 있다. 태그를 추가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JSON 같은 경우에는 XML을 대체하는, 발전됐다는 뜻이죠. 독립적인 개방형 표준 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고요. 속성과 값의 쌍으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JAX 기술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AJAX는 여기 써 있죠.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NL의 약자예요.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더 중요하겠네요. 자, 요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인터페이스 정의서와 명세서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인터페이스 정의서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들이 각각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현황이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한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구분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구분된 인터페이스별로 상세한 작성은 인터페이스 명세서입니다. 정의서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상세하게 표현한 게 인터페이스 명세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